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오늘도 MTN 이항용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장중 내내 이렇게 상승 시도를 계속했었는데 결국은 좀 힘이 밀려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거든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뭔가 좀 뒷심이 부족한 그 정도의 하루를 좀 지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저 짙은 관망세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좀 관망세다 보고 그러다 보니 좀 적극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사는 사람이 제한됐고 뭔가 다들 주요한 이벤트를 기다리는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섹터별로 보면 부동산이나 유틸리티의 강세가 지속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섹터들은 물론 이미 소비자가 좀 반등했지만 다른 섹터들은 어떤 중요한 특징적인 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하루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짙은 관망세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티펠 증권사가 오늘 아주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뚜렷한 뉴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서의 경제 성적표에 나와서 뭐 B+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스티펠 증권사에서 분석한 거에 몇 가지 묘인들만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가 이제 발표됩니다. 이거 다 수요일 날 발표됩니다. 오늘 이제 밤에 이제 발표됩니다. 이제 미국에서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연준 회의록도 발표되고 이제 드디어 오늘 밤부터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장이 오늘 밤에 열리기 전에 일단은 한국사나 델타 항공이라든가 그리고 JP모건, 블랙락 등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시즌이 오픈되기 때문에 이런 주요한 이벤트, 주요한 뉴스, 특히 소비자 물가 같은 건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에 뭔가 좀 눈치 싸움이라고 할까요? 좀 기다리는 분위기가 짙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저희도 뉴스를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하향 조정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실적 시즌도 같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누구나 다들 요즘 얘기하는 공급망 이슈 부분이죠. 뉴스 우리나라에서도 지상파 뉴스에도 많이 다루었고 저도 봤고 저도 진짜인가 할 정도로 한 2주 전에 좀 깜짝 놀랐던 거가 영국에서 말이죠. 네. 휘발유를 구하지 못해서 주유소에서 1시간, 2시간씩 서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영국 안에 지금 주유소 그 기름 자체가 저장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트럭을 운행하시는 분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코로나19 문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1차, 2차, 3차, 4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전히 국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전체로 보면 약간씩 이제 그런 것들이 부담 요인 그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큰 틀의 수치만 확인해 드리면 2021년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6.0에서 5.9%로 0.1% 포인트 내렸고요. 내년은 이제 4.9를 유지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미국의 7%에서 6%로 내렸고요. 스페인과 독일은 0.5% 포인트 내려갔고요. 지금 보이는 것 중에 가운데에서 오른쪽에서 가운데 두 번째가 2021년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2022년인데 여튼 조금씩 내렸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 마감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속보가 전해졌는데 애플도 다소 좀 부담이 되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모든 요즘 기업들의 이슈가 있다면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서프라이네 체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 2분기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의 가장 큰 공통적인 화두는 아마 서플라이 체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주식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급망 부족이 나오는데요. 바로 애플도 오늘 그런 뉴스가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오늘 나름 자기 이제 소스를 갖고 얘기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금년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전체 생산을 한 9천만 대 정도를 생산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안 될 거다. 그래서 8천만 대로 줄을 것이다. 8천만 대 줄어가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애플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이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 만들면 다 팔리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둔다 이런 느낌을 별로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신제품이 나면 3~4개월, 한 5~6개월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뭐 애플 스토어나 아니면 매장 가면 바로 사실 수 있지만 처음
특히 초기 한두 달 내지 3개월 정도는 예약하고 가서 그랬죠. 네. 구경만 하더라도 애플스토어 가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어떤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팔리면 생산만 하면 만드는데 9천만 대에서 8천만 대 이거 네네. 상당히 수량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8천만 대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자체는 분명히 호재냐 악재냐 분명히 이건 명확한 악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걸 이제 블룸버그가 소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를 적재했습니다. 브로드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부품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래서 네, 네. 다른 데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른 데서 아무리 다른 부품을 갖다 주더라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핵심 부품이 몇 개 없는데 어떻게 네, 만들겠습니까? 다 만들었는데 이 반도체 네. 두 개 없으면 못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네. 없어서 못 만들고 예를 들어서 네. 패널 뭐 없으면 못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하면서 애플이 오늘 시간에서 지금 다 1.6% 제가 준비했던 화면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한 1.6% 정도 떨어지고 있겠고요. 네. 그밖에 MGM 리조트 같은 경우는 9.6%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제 메리엇 호텔과 메리엇 정확한 이름은 메리엇 인터내셔널인데 사상 최고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MGM 리조트인 것들이 최고가를 갔습니다. 매수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를 의견을 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그동안 업데이트를 안 했을 정도라고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33달러에서 68달러로 두 배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주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에어비앤비는 저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코엔에서 중립에서 매수 160에서 220달러로 올라가면서 이게 아직 지난 봄에 사신 분, 작년 말에 사신 분의 고점에 사신 분 아직 멀었지만 그렇죠.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 네네. 아닙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 소위 공급망 이슈로 가장 시장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 한 달 반 전에 나이키거든요. 네. 나이키가 이제 주가 흔들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오히려 또 매수견을 하면서 172달러로 조금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확한 건 이제 애널리스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린 건 아니고 다시 새롭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온 건데요. 172달러를 얘기하면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나이키가 이제 그 시장 대비 졌던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죠. 연간으로 졌던 경우에도 2000년 이후에 한 세 번 정도 졌고요. 네. 분기당이나 반기당으로 졌던 적이 많은데 웬만한 경우는 그 다음에 크게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력이 세다라는 거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나이키가 오늘 얘기한 거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MGM 리조트가 사상 최고가를 가고요. 에어비앤비가 또 꽤 빠른 반등을 보이고 있고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저는 어찌 보면 이거는 뭐 이건 제 뇌피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인데요. 이 오늘 보여드렸던 MGM 리조트라든가요, 에어비앤비, 그리고 나이키, 그리고 여타 요즘 꽤 이렇게 그 유통과 관련되고 소매와 관련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행과 관련 것들이 올라가는 좀 있습니다. 물론 항공주 좋지 않지만은요. 그것은 한마디로 코로나19가 안정세가 어찌됐건 뚜렷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2,000명대, 1,800 뭐 이러면 거의 10몇 주 연속되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못 느끼시지만 네네. 저도 사실 수치로 보면 못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백신을 많이 맞이 맞고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 이건 시장에서 보는 미국에서의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되겠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훅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이번 피크보다 이번에 수치가 어느 정도 줄었냐면 40%가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 숫자는 이러면 많은 분들 테스트 숫자가 줄어들었다 얘기하는데 테스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원 환자 수고 사망자 환자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백신 패스포트 하던 것도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위드 코로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어떤 일상으로 가는 그런 길이 열리고 있다. 네. 우리나라도 11월 12일부터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그런 외부의 활동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보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뉴욕의 맨하탄의 공실률이 지금 맨하탄 이전 수준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직장으로 돌아가는 숫자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뭘 하겠습니까? 뭐라도 타고 다녀야 되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점심이라도 먹어야죠. 네. 점심을 제대로 먹건 아니면 핫도그나 사먹고 이렇게 하더라도 점심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다 많이 확보되고 화장품 이런 것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1월부터 3월부터 있었던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개념, 백투 노멀이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코로나 팬데믹이 좀 완화되는 추세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가장 강한 주식을 꼽자면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좀. 앞선 국내 잠시 얘기나 했지만 지금 결국은 이제 1000달러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최고가가 이제 그 주식 분할하기 전에 보면 그 이후 기준으로 보면 900달러거든요. 901달러인가 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현재 가격이 이제 800달러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2월 16일 이후 최고 수준까지 갔는데요.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선 코너도 얘기 나왔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지금 보시는 분들이 물론 좋게 보고 계시죠.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테슬라를 지금 막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자율주행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그 자율주행을 많이 하고 반도체 부족.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 이거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고 네네.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 자율주행이 되니 안 되니 얘기하고 비판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많이 나냐 얘기하고 또 테슬라의 흔히 얘기해서 단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네네. 약간의 그 세심함이 부족한 거에가 오히려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네네. 엊그저께 혹시 KBS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뉴스가 나왔을까요? 에어컨에 하면 냉면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물이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실내로 떨어지는 게 꽤 많다는 거예요. 모델 네. Y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판 많고 미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슈가 있죠. 네. 해결해야 될 거지만 이 테슬라를 여러분 보실 때 특히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이 늦어진다, 빨라진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이슈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차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이제 자동차의 그러니까 매뉴팩처링 그런 관점에서 세심한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에 관해서 약간 그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웨드부 씨의 데나이브스가 얘기한 걸 제가 소개해드리겠는데 네네. 테슬라의 결국 가장 큰 이슈는 생산의 문제라는 겁니다. 생산. 그러니까 생산이 잘 되고 있느냐, 늘어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느냐 이건데요. 네네. 2021년 9월까지 판매량이 100% 늘었죠. 네. 그리고 과거부터 해서 지금 한 4년 동안에 연평균 70%씩 딜리버리가, 결국 판매나 생산 다 네네. 수치가 같은 건데 연평균 70%씩 늘어났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 이 회사는 생산만 하면 팔리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부 자기는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얘기가 이 테슬라는 것 자동차는 광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그를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제가 오늘 그림 하나 준비해봤는데 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최소한 테슬라 지금 갖고 계시면서 불안불안하시는 분 이 그림 말고요. R&D라든가 네. 마케팅을 같이 보이는 큰 네.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나오는 거죠. 화면 큰 거 있죠. 네네. 2984라고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 테슬라가요. 그리고 이제 포드 같은 거가 1100이라고 써 있고 크라이슬러가 784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당 R&D의 금액입니다. 네. 테슬라 한 대당,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팔리는 모든 차 한 대당 R&D 비용이 3000달러를 쓰는 회사고요. 크라이슬러는 700달러를 쓰는 회사, 포드가 1100달러를 쓰는 회사가 되겠고요. 반대로 조그맣게 왼쪽에 조그맣게 나오는 것은 제일 뭐죠? 테슬라는 빵이라고 나옵니다. 0이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광고비가 0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라이슬러는요. 한 대당 R&D가 784달러인데 광고비가 한 대당 670달러 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매번 하지만 자기는 그런 거 쓸 일이 있을 때 자동차를 더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핵심은 생산을 잘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선 코너에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베를린의 네. 기가 팩토리랑 결국은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 또 다른 곳에서 또 만들어 나가겠죠. 네네. 팔리는 것 자체가 그 변수는 고객의 선호도는 이미 충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변수라는 것이 되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테슬라를 처음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대부분의 고민이 지금 이제 겨우 이익이 났으니 네. 팔리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두 달 전부터 똑같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은 후회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 네. 초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사셨는지. 예를 들어서 800달러를 그 당시에 사셨던 분이
나는 850달러만 벌겠다 하시면 파시면 되죠. 네네. 그렇지만 목표 자체가 나는 1500달러, 2000달러 보신 분 때문에 사신 분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분들은 그동안에 떨어져서 고생하셨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당시에 초심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저도 많이 궁금했었고, 도대체 테슬라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그 생산량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판매량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 세계 자동차들이 다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무슨 수로 지금 반도체를 구하는 거야? 다만 그 원인은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핵심인데요. 반도체는 부족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주주총회에서도 그런 얘기했고, 앞으로 이제 자기네가 직접 칩도 다 개발하고 생산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하고 싶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다른 데서 누군가 팹이 뭔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있을 수는 있죠. 어딘가에 꺾일 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불가피한 영역이죠. 그래서 네네. 모든 이 서플라이체인이 해소되는 것이 2023년이 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주시장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죠. 네. 쉴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테슬라와 나이키와 애플의 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도 나이키도 수많은 그런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그런 브랜드 나이키 안에 사세한 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만 나이키에도 비싼 라인들 있죠. 많은 분들의 팬심이 모여있는 그렇죠.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애플은 모든 것이 팬심 있는 거가 되겠고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는 모든 것에 팬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팔 일은 아니고 조금 회복돼서 팔고 차익을 실현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초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네. 실적의 전망을 좀 업데이트해 주시죠. 네, 3분기 실적 전망 업데이트만 간단히 해드리면 네. 27.6%의 이익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계속 약간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는 30%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오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27.6%인데 최근 5년 동안은요. 이익 전망을 상회한 율이 평균 7.2%포인트를 더 상회했습니다. 네. 최근 5분기만 보면 19.5%포인트. 지난 분기도 지난번 거면 30, 지난번은 80%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과거 평균을 적용하면 24가 아니라 27이 아니라 최소한 35%나 4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주장이 있어요. 네. 그렇게 동의할 수 있고 그러면 저도 어느 정도 30%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의견에 있는 반면에 내일 또 시간이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네네. 말도 안 된다. 이게 부합만 하더라도 다행이라는 얘기하는 분들 대표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 내일이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마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의 라이브 방송이 잠시 후 7시 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리 챙겨주면 좋을 쇼핑 시즌 수혜주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월가워즈도 많은 라이브 방송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